장난 아니네. 아, 한 시간 뒤에 엔딩 봤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옷을 일단 벗기고. 우연슬림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연슬림 한 개 감사합니다. 12시 3분 전입니다. 아, 현재 시간 12시 3분 전인데요. 여러분들 그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옷부터 벗기고 그 다음에 빠지면서. 어, 왜 이렇게 빨라? 야, 저로 가. 자, 튀고. 어, 계속 오네? 아우. 오케이, 한 마리 잡았다. 어, 둘 다 잡혔네. 근데 뭐가 또 계속 나와. 자, 니들은 뭐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신없다. 자, 어, 다 잡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우, 난장판, 아수라장이 끝났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시 지나면은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네 갈래 길이라서 아, 길 복잡하겠네요. 자, 우선 HP부터 좀 보충을 하고. 네 갈래 길이 아닌가 보다. 어, 이거 뭐야? 들어갈 수 있나? 자,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이 가시, 어? 여기에 유인해서 잡았으면 한 번에 잡았겠다. 이런 게 있었네. 아, 이거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밖에 길이 없네, 결국엔. 이거 밟고. 자, 점프. 어우, 이거 가늠이 잘 안 된다. 어디쯤에 있는지. 여긴 또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갈 곳이 없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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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일로 와서. 드디어 불타는 집 하나 나왔네. 자, 여기서 기억을 한번 되찾아 봅시다. 막 들어가네. 문도 안 열었는데? 버그인가? 아, 자, 여러분들을 웃겨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자, 요번에 진짜 진실이 나오겠지, 아마. 자,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가 아마 등장하겠죠? I had a role in my family's demise, but I did not start the fire. Centaurs don't live in Oxford, 역시 but a의사. certain doctor did. I saw him, a preening undergraduate. Now I remember him. That key belongs to Lizzie's room. 오. 근데 엘리자베스의 방에 왜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앨리스의 언니가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의 방에 왜 몰래 들어갔을까? 로리콘이라서 그럴까? 근데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가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근데 또 이런 어두침침한 장소로 왔네. 아, 나 여기 싫은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맵. 이빨. 이빨을 갖고 갑시다. 이빨 챙겨주고. 아, 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쪽이 맞는데, 저쪽에 기억이 하나 보이네요. 기억 하나 있고. 이쪽이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데인가? 아니네. 아, 이런 기억 먹고 올 걸. 자, 이벤트 발동. 아, 이런. 여기는, 아, 못 돌아가죠. 아, 기억을 놓치고 왔어. 자, 그냥 갑시다. 자, 일단 숨어 있는 길 같은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쭉 가면 될것 같은데. 아이, 무슨, 지금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저글링이 제일 약한 몬스터가 나오고 있어. 얌마, 너 지금 여기 어디라고? 그 다음에 부유, 이 친구들,
한 발씩 이렇게 잡아주고. 어, 좀 뭔가 맞네? 뭐가 좀 전체적으로 맞네? 자, 너희들 다 죽여주마. 잡아주고. 어, 이거 뭐야, 위에? 저기 뭐지? 아, 귀여운 저글링이네요. 쟤네가 그 제일 약한 몬스터라서, 아니 물론 뭐 거머리도 있겠지만, 저게 뭘까? 아까 그 의사가 개조한다고 했었던 그건가 봐. 예, 의사가 아이디어를 개조할 거다 막 요런 말 했었는데, 예, 그건가 봐요. 아, 빨래라니. 빨래라니. 어, 이걸 못 들어간다. 아, 반짝이는 거에 혹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어쨌든 의사가 약간 그 소아성애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 저걸 뭐라고 봐야 될까? 소아들을 가지고 막 개조하고, 어, 좀 어쨌든 이상한 놈, 어쨌든 사이코패스,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아직 일단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자,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이 건너편인가? 어, 여기서 뭐 길이 일로, 아, 일로 들어갈 수 있네. 여기로 가면 기억이 있겠지. 로리콘 매드 사이언티스트. I'm no toy. He wanted me to do things I didn't want to do. 어, 앨리스도 이제 기억을 찾는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앨리스한테 이상한 짓을 하려 했다. 이렇게 기억을 되찾고 있네. 헐. 네, 소아성애자기도 한가 봐요. 그니까 저는 그 소아들 가지고 실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어, 더 진행을 해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머리 부셔주고. 어, 이렇게 되면은, 어, 보인다. 이럴 수가. 사우나? 자, 이 사람이죠. I believe yes, I live in a training ground for prostitutes. My mentor is an abuser and purveyor. I've been complicit with my sister's murderer and the killer of my family as he corrupted my mind. I saw relief from my pain and you turn me away from the truth. You are almost there, almost free from what you fear. You could have been cured. You could have forgotten. Abandon the memory of my family. They are dead and you should be too. You misbegotten abomination. Murderer, you bloodsucking parasite. The damage you've done to children, the abuse. I provide a service in the great and awful metropolis appetites of all sorts must be gratified. My family, my mind, the infernal train. The train is your invention, your defense. I merely set its schedule and itinerary. The train is coming with its shiny cars, with comfy seats and wheels of stars. So hush, my little ones, have no fear. The man in the moon is the engineer. I'll stop that train if it's the last thing I do. As you wish, it will be. Oh, 뭐지? 앨리스는 어떻게 된 거야? The last, and where your body is, your mind will follow. Perhaps it's already there. 이게 어떻게 된겨? 어, 현실로 돌아왔어.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게 막, 어, 투명해 보이는 아이들이 막 지나다니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기억을 더듬다가 뭐 각성 상태가 된다던가, 어, 그 부활을 한다던가, 그 되살아난다는 의미의 부활이 아니고, 어, 뭐야, 이로 못 가네? 어쨌든 간에 그럴 것 같습니다. 느낌을 보니까 현실 앨리스가 제일 이쁘다. 그래요? 어우, 안 보여. 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자, 어쨌든 안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만나네, 현실에서. Oozing saw of depravity. Children wearing their names around their necks as if they're breeding livestock. A declaration of their pedigree. You could use one. They're proud to display their provenance. You brute! They can't remember who they are or where they're from. How many minds have you twisted into forgetfulness? Not enough. Yours would have been a triumph. Still, you're an insane wreck. My work is done. 그래서 앨리스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었구나. 오, 돌아왔어. 제일 처음 복장. 이게 괜찮더라고. 이거랑 그 바다에서의 복장. 설마 보스전 이제? 악몽 열차.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드디어 악몽 열차를 직접 볼 수 있는 건가? 악몽 열차 내부구나 여기가. 와, 이걸 타게 되는 날이 오다니. 하타, I must stop this infernal train and the evil force that drives it. Everything's a nail, is it, Miss Hammerhead? First it was your search, freighted with fear and fragmented memories. Now it's the train. Never time for tea. While your brain's on holiday, we're ruined. Now we're all mad here, and that's a good excuse for going to hell in a teapot, but not for forgetting what your senses saw. Forgetting is just forgetting, except when it's not. Then they call it something else. I'd like to forget what you did. I've tried, but I can't. You've used me and abused me, but you will not destroy me. No, the damage is done. The old Alice and her Wonderland retreat are demolished. You can't even recognize what's happened, and you're powerless to change it or move against me. I've made certain of that. 현실에서 이런 상태. 그리고 I know I'm guilty of something, but punishment never suits the victims of the crime. Abuse is a crime the strong visit on the weak, and you're right. Abusers are insufficiently punished for the damage they do. Those who witness abuse without seeking retribution for the harmed pay a penalty. Your own pain mitigates your failure to act earlier, but you may not yet have paid enough for witnessing the pain of others. 오, 어쨌든 지금 그 현실에서가 아까 그 상황이고, 그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그 의사랑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원더랜드, 이 앨리스의 정신 세계 속에서는 앨리스가 자신의 정신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 보네. 막 그 기억과 싸우고 있는, 그렇게 봐야 되나? You corrupted my memories, but you failed to make me forget. I could have made you into a tasty bit. Clients out the door waiting for a piece from a raving, delusional beauty with no memory of the past or no sense of the future. But you wouldn't forget. You insisted on holding on to your fantasies. You're mad, like your sister. Don't speak of her. You didn't know her. Your sister was a tease, pretended to despise me. She got what she wanted in the end. 그런 거였구나. 소름. My Lizzie, what is this train's destination? Madness and destruction. You shouldn't ask questions you know the answer to. It's not polite. And that noise wasn't Lizzie talking in her sleep. Oh, no. Oh, poor Lizzie. And there are no centaurs in Oxford. Make your survival mean something. Or we are all doomed. 진짜 소름. 자, 악몽 열차도 점점 끝이 다가옵니다. 딱 봐도 여기가 마지막처럼 보이는 그런 장소네요.
야, 멋진데? 보스전이네. 자,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뭐야? 뭔데, 뭔데? 어우, 징그러워. 뭐 쏘면 되나, 그냥? 뭐야, 뭐야? 오오오, 뭐야? 어, 패턴을 모르겠다. 일단 이거 쏘고, 잘라버리고. 오오오, 잘 피했어. 대박. 어, 안 들어가. 주전자포. 어, 이건 들어간다. 아파요. 같은 편끼리 막 싸우고 그러네. 자, 일단은 빠지고. 오, 뭐야 이거. 자, 주전자포로. 어, 뭐야. 아, 이거 계속 들어오는구나. 어떻게 하는 거지? 어, 패턴을 하나도 모르겠어. 어떨 때 딜을 넣어야 되는지 막 그런 거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역시 방화범이라서 불을 좋아하나봐. 아, 검은색일 땐 못 때리고 하얀색일 때 이때? 어, 그러네. 어, 감사합니다. 어, 이때는 안 들어가겠다 그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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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하고. 자, 하얀색이니까 이때 붙어서 때리면 되겠지. 위치가 되게 안 좋다, 근데. 일단 저쪽 소는 다 처리된 것 같은데? 다른 소 나왔네. 저건 또 패턴이 뭐지? 자, 튀어. 뭐야. 이때 때려야 되네. 자, 빨리 가서 때려. 아, 늦었어. 아, 거의 뭐 타격을 못 줬네. 싸다구. 불꽃 싸다구. 되게 요염하게 걷네. 저 남자 손이야, 저게? 손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보통 그 손이 예쁜 사람 중에 어우 나쁜 사람이 없다던데. 잡히겠다. 야, 약올리네. 하얀색이다. 이런. 자, 이때 딜. 너무 짧다 시간이. 이건 점프구나. 야, 일단 첫 번째 저투는 거의 뭐 패턴 파악하는데 다 써야겠다. 이건 점프, 오케이. 지금 넣어야 되는데? 어렵다. 됐다. 자, 이렇게 쏘다가 붙어. 때려. 오케이. 자, 보팔검이 짱이시다. 그리고 이게 그 제일 하급만 계속 나오면 괜찮은데 사악한 악몽이 나오네. 이거 좀 골치 아픈데. 이럴 때 때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됐다. 때려. 이번에도 얼마 못 때린 것 같습니다. 역시 보스. 되게 요염하게 따라오죠. 잡목 저거. 자, 지금이니. 이런. 때려. 죽겠다 이제. 너무 짧다.
자, 점프. 또 맞은 거야, 방금? 아, 이거 질 것 같다. 질 것 같네요. 자, 됐어. 이때 때리고, 자, 칼, 보팔검. 됐다. 일단 손 하나 넘어간 것 같고. 오케이. HP, HP. HP. 저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자, 피 먹고. 요번엔 뭐야? 이거 뭔데? 자, TT. 망한 것 같은데? 일단 죽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손놀림이 굉장히 음흉해 보이네요. 뭐야? 이때 오케이 들어간다. 혀를 때려야 돼? 역시 뭔가 소화성애자는 약점이 남달라. 혀를 때리다니. 자, 저 친구들은 그냥 놓으면 안 되겠다. 쟤네들은 그냥 놓으면은 너무 힘드니까. 맞았다. 뭐야 이거. 개판이네 완전. 와..씨 자, 다시 좀 맞아라 좀. 오케이, HP. 먹어야 돼. 죽을 뻔했어. 자, 히스테리아 켜야 되나? 자, 일단 히스테리아 켰습니다. 더럽게 어렵네. 자, 이거 쏴서 죽어 좀. 제발 좀 죽어. 나 시간이 없어. 이 히스테리아도 얼마 못 가는데. 끝났다. 됐다. HP. 오케이. 겁나 어려워. 자, 빨리 혓바닥을 내밀란 말이야. 자, 지금인가? 이때인 것 같은데? 자, 혓바닥 잘라버려. 자, 잘라버려. 오케이. 뭐야? 끝인가? 설마? 잡은 것 같은데? 엔딩인가봐. 어렵네. 패턴을 모르니까 어렵네. 근데 패턴을 알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해가지고. I'll see you charged. In prison, some half-wit bruiser will make you his sweetheart, and then you'll hang. Indeed. A hysterical woman, former lunatic, roaring outrageous accusations against a respectable social architect and scientist. My God, Alice, who would believe you? I scarcely believe it myself. You monstrous creature. Such evil will be punished. By whom? 네, 그건 합니다. By what? Psychotic silly bitch. Your madness will be punished. Now leave. I'm expecting your replacement. 앨리스를 기다린 손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헐. 자, 이게 아마 마지막 기억의 열쇠 막 그런 의미겠죠? 뭘까? 사실 이거 막 감옥 아니고 감옥 안에서 원더랜드를 보고 있는 그런 결말일 것 같은. 뭐야? 아직도 뭐가 남아 있어? 근데 HP가 없으니까. 이거 계속 깨진 앵글로 봐야 되니까 이게 문제네. 자, 어쨌든 스토리가 정말
복잡하면서도 재밌네요. 거기다 뛰지도 못해 지금. 지금 그 달리기를 못한 상태라서 조금 답답하긴 한데. Alice, I can't go home again. No surprise, really. Only a very few find the way, and most of them don't recognize it when they do. Delusions too die hard. Only the savage regard the endurance of pain as the measure of worth. Forgetting pain is convenient. Remembering it, agonizing. But recovering the truth is worth the suffering. And our wonderland, though damaged, is safe in memory for now. 어, 이렇게 끝인가 보네요. 자, 어, 마지막에 앨리스가 절이 변해서 사실상 앨리스의 상상이다, 현실이다 라고 논쟁이 생겼죠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앨리스의 그 정신세계일 거다, 그 다음에 아니면 현실일 거다, 요렇게 어 약간 열린 결말? 요런 느낌인가봐요. 저는 왠지 맞는 것 같긴 한데, 현실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였습니다. 어 이게 또 스탬 롤이 쭉 다 올라오면은 마지막에 어 컷신이 안에 더 있던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잘은 모르겠고 일단 봅시다 끝까지. 어 근데 확실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 타격감 같은 것도 좋았고 특히나 그 앨리스가 거대화했을 때 거인화했을 때 그때가 아주 그냥 시원시원했습니다. 특히나 그 망나니 밟아버릴 때, 아 그때 진짜 꿀잼. 그때 정말 좋았어. 어쨌든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던 게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어 저같은 경우는 그 공략을 안 보면서 길을 그냥 직접적으로 찾아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어 길찾기 같은 것도 공략을 봐가면서 뭐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된다 요런 걸 좀 봐가면서 진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뭐 길찾기 짜증나고 막 그런 그런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재밌었습니다. 네 요거 스팀 게임이 맞긴 한데 어 지금은 스팀에서 안 팔고 오리진에서 팔아요. 일단 저는 스팀으로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살려면 아마 오리진에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 굉장히 재밌는 좋은 게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타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지금 시작할 때 9시간째였거든요. 오늘 한 것까지 하면은 대략 한 12시간 정도 어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타임은 거의 뭐 주말 이틀 토, 일 요렇게 하면은 끝낼 수 있을만한 그런 정도네요. 풀타임이. 이 사운드 갑자기 왜 안 나와? 어? 아 이거 누르면 빨리 넘어가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끊기면서 넘어간대? 자 후딱 다 넘겨버리고 컷신 같은 거 혹시라도 더 있나 볼게요. 쭉 넘어가라. 이 뒤로 누르면은 왠지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서 뒤로는 누르지 말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거기다 게임의 분위기 자체가 좋아가지고 특히 그 제일 마지막이었긴 했는데 거의 제일 최후반이었긴 했는데 그 카드 나오던 카드 성이랑 막 거기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정말 분위기가 아주 제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아 1회차를 클리어하면 코스튬을 정할 수 있다. 오 그런 게 되는구만. 왜 이렇게 길어? 좀 끝나라. 설마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겠지 설마? 맞는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네 카드성이 정말 분위기가 아주 그냥 끝내줬어요. 거기 정말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업버튼 한 번씩만 다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병의 용도는 그걸 다 모으면 뭐 콜렉션 같은 게 생기나 봐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옷 같은 게 하나 추가되나? 이게 계속 도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나왔던 거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뒤로 눌러야겠다. 그죠? 이터널팅님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업버튼? 자, 이거를 뒤로 누르면은 돌아가겠지? 어? 설마 더 있나? 어, 끝이네.
새로운 시작 플러스가 떴는데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똑같은 거 아니야? 악몽 확인. 뭐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 자 어쨌든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였습니다. 요렇게 끝이 났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네, 악몽 난이도. 자, 앨리스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엑스트라 컨텐츠요? 볼까요? 보자, 캐릭터. 뭐야? 아, 괴물들. 그리고 보자, 이거는 이게 다 뭘까? 다음으로 이건 번역을 안 해놨네. 이건 뭐야? 앨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요소겠다.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챕터 선택 누르면은 이제 다 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이 악몽 열차였구나. 챕터 6이 이름이. 근데 이거 플러스가 붙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추가가 될 건데 뭐가 추가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한번 실행을 해보자.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 네, 여태 얻었었던 소지품이 뜬다 그런 말이죠. 자, 이거 처음 오프닝 그대로 뜨네. 자, 아무래도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뭔가, 아, 오케이. 아, 이게 다 유지된다고. 한번 클리어 한 다음에 2회차라면은 이 무기라던가 이런 상태 같은 게 다 유지가 돼가지고 이것들을, 그 못 모은 것들을 수집할 수 있나 보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컬렉션을 모으고 그런 거네. 예, 업그레이드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빨도 유지가 되고. 자, 어쨌든 요런 게 있었고. 여기서 이제 끝냅시다. 자,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재밌었습니다. 앨리스 재밌었습니다. 괜찮았네.